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악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밝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투는 활과 창 그리고 칼을 무기로 가지고 말을 탄 기병과 중무장한 보병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의 전투는 너른 평원에서 수만 명의 군대가 서로 마주보며 도열해 있다가 장군의 고함 소리와 함께 기병들이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멀리 궁수들이 수많은 화살을 쏘아대고 투석기에서 무거운 돌덩어리가 여기저기 떨어집니다. 이윽고 보병들이 대우를 갖추어져 적군을 칼로 베며 창으로 찌르는 육박전의 전투가 분수령이 되죠. 여기저기서 칼에 베이고 창에 찔린 시체들이 난무하고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배어 나옵니다. 한쪽의 군대가 힘없이 무너지자 맹렬한 함성과 함께 다른 한쪽의 병사들이 달려들어 피비린내 나는 두려움이 시작되죠. 그러자 더 이상 상대가 안 되겠다고 느낀 쪽의 병사들은 전투 장비를 내버려 두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전투의 승패가 갈라지게 된 것이죠. 전투에 진 장군과 병사들은 오랫줄에 묶여서 무릎이 꿇린 채 치욕스러운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고대시대의 전투였어요. 현대시대는 투석기와 활이 전투기와 대포로 바뀌고 기병이 탱크로 창과 칼이 소총과 박격포로 바뀐 모습일 뿐입니다. 전투에서 사람이 죽어나지만 않는다면 세상 최고의 스포츠가 될 거라고 누군가가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전투는 게임이 아닙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포로가 되며 국가와 영토를 빼앗기고 왕들은 온갖 치욕을 당하며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러한 일이 영적 세계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세계의 전투는 어떤 모습인지 그 실체를 낱낱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아군과 적군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군은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원래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머무르는 진영이죠. 하나님의 군대는 천군 천사라고 불리우는 이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적군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진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진영이 군대의 수요가 많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도 수요가 엄청나게 많지만 악한 영의 진도 많은 수의 마귀와 귀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귀신들이 지구를 덮고 있을 만큼 많다고 말씀하셨으며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간 귀신들의 숫자가 수천 마리. 당시 군대라고 번역한 헬라 레기오는
로마 여단 병력이었으며 6천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2천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간 것으로 보면 뭐 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귀신들의 숫자가 장난이 아니죠. 두 번째, 전쟁의 목적을 볼까요? 이 전쟁의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영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을 백성들로 채우고 싶어하고 악한 영들은 자신의 포로로 삼아 지옥에 던져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당사자인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쪽 진영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끼어들 수조차 없어요. 그러나 더 기이한 것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실제는 자신과 자신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전쟁 지역에 내주고 제3자 관찰자 입장에서 무력하게 구경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싸움은 양쪽의 공격 무기나 공격 방식이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의 공격 무기서부터 살펴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또 다른 구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사도행전 8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악한 영의 공격 무기는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교묘하게 심어놓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몸에 잔입해서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그래서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만들며 육체의 장기와 기관을 피폐화시켜서 고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또한 미움이나 질투, 분노, 짜증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죠. 특히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을 포함해서 직장 상사나 동료, 교회 지도자나 교인들, 단체나 조직, 국가를 가리지 않고 파괴합니다. 또한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삶과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에 빠뜨리죠. 이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바로 머리를 공격해서 마음과 생각을 조종해서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그 대실은 그 상품 명록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섬뜩하죠? 귀신들이 넣어주는 생각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죄를 짓게 하여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으므로 귀신의 포로가 되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좀비로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불행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이 바로 귀신들에 의해 뇌가 황폐화된 사람이며 대부분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죠.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생각인지 분별하고 살피지 않는다면 죄다 귀신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공격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야, 오늘은 참 재미있네. 재미없어요? 귀신들이 공격하는 과정은 가장 먼저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줘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귀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귀신의 생각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드디어 몸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조종하여 가까운 가정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또 넣어주어 미움과 분노를 일으켜 서로 싸우고 분열시키죠. 그래서 몸에 잠복하여 다양한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몸의 각 기관과 장기를 피폐하게 만들며 끝내는 뼈까지 침투하여 장애자가 되게 하죠. 귀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이 바로 뇌예요. 뇌가 바로 헤드쿼터, 사령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장악하는 곳이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를 장악하여 뇌세포를 파괴하죠. 뇌세포가 파괴된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걸리고 이 정신질환의 증세가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간질, 정신분열, 각종 중독, ADHD, 식장애, 치매, 뇌경색, 파킨슨 질환, 갑상선 질환도 정신질환이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라.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구부러졌다면 이미 불구가 된 지 오래이며 이 증상은 현대의학으로 디스크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강도 높은 노동을 하여 등뼈의 디스크가 닳아서 들러붙게 된 것이죠. 등이 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디스크 협착증에 걸린 젊은이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들도 잘 모른다 하더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귀신 때문에 디스크 협착증에 불구가 되었다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디스크 협착증에 걸렸는지 제가 조사해 봤어요. 먼저 귀신들이 잠복하면서 근육을 굳게 만듭니다. 등 근육, 등이나 목뼈가 당기에 올라가서 비틀어지며 기형적으로 굳어지게 되죠. 이러한 증상이 오래되면 디스크 협착증이나 허리 척추가 옆으로 휘는 측망증이 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등을 굳게 만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심장에 무리가 되겠지. 고혈압이 생기겠죠. 자, 피가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이 피 속에 있어요. 잘 안 돌아가면 영양이 공급이 안 돼. 그러면 몸의 모든 기관과 장기가 드디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중풍 등이 생겨나고 간이나 콩팥, 췌장, 폐, 위장, 대장 등의 중요한 장기가 굳어지고 염증이 생기며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취약해져서 고질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암세포가 창궐하게 되겠죠. 그래서 암이 돼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말하자면 귀신이 근육을 경직시키고 긴장시키는 이유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장기를 파괴하는 포석이에요, 포석. 근육을 경직시키며 스트레스를 주어 각종 중요한 장기를 파괴하는 귀신들의 공격 핵심은 피에 있어요.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나 혈액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 피가 생명의 원천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에만 써 있는 게 아니야. 귀신도 잘 알고 있어요. 또한 여성들은 특히 호르몬 계통의 기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갑상선, 유방이나 자궁 등의 다양한 고질병과 암을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조급함, 의심, 좌절, 절망,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억울함, 불평, 불만, 짜증,
분노, 분열 등의 죄를 지으면 필시 스트레스를 받아 근육이 경직되지. 긴장해봐. 에? 침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고 몸이 뻣뻣하게 되는 거 여러분도 경험하잖아. 공포영화 한번 봐봐. 그래서 혈액순환의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등이나 목뼈가 기형적으로 굳어지거나 심장을 비롯한 각종 장기들이 병들고 취약하게 되어 암으로 전이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어떻게 사망이 오는지 말씀드렸어요. 야, 오늘은 너무 재밌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왜 힘드냐? 왜 이 영적 전쟁이 이게 어려우냐 하는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이 싸움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귀신들의 공격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미혹영은 말 그대로 속이는 영이죠. 미혹영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정 역할을 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리는 영이라고도 불러요. 부리는 영. 누가 불어? 불려?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께서 미혹영에게 주신 역할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여 지옥으로 던져지게 하라는 섬뜩한 명령입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기존 교회의 설교 시간에 결코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인들을 미혹영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는 미혹영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왜 미혹영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혹영을 허락하신 말씀의 근거.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칠 받았을 뿐이니라. 이사야 29장 10절 13절이죠.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줬다. 왜 그렇게 했을까? 목적을 얘기해. 목적.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다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신명기 13장 1절 3절. 왜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마음을 시험해보기,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미혹영을 보내서 시험하게 허락하셨대. 이 미혹영의 정체를 알아채는 유일한 방법.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뭐 그 외에도 다른 얘기 많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하에 영들 분별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분별의 은사라고도 하죠. 이런 분별의 은사를, 분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만이 드디어 악한 영이 하는 짓거리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미혹영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미혹영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잘하는 것을 넣어주며 공격하기 때문에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신학자들은 신학적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살짝 비틀어서 해석한 신학 이론을 넣어주어 공격합니다.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목회자들은 교단에서 추종하는 신학자의 교리를 통해 공격하며 종교 지도자라는 자기 의를 붙이기 위해 공격하기 때문에 잘 넘어가죠. 목회자들이 얼마나 목이 뻣뻣해. 하나님이 종이라고 아주 대단해. 또한 교회일에 열정적인 교인들은 그동안 해온 종교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자기 의와 자기 만족으로 넣어줘 속여 공격합니다. 다 넘어가지. 세속적인 성공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교인들에게는 부와 명예를 넣어주어 탐욕을 앞세워서 공격합니다. 여자들은 감정과 느낌에 잘 속지. 이런 감정을 씩 넣어주지. 사랑한다 내 딸아. 100% 귀신 들리지. 넘어갈 수밖에 없어. 안 넘어가면 유혹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 안 넘어가는 건 유혹이 아니야. 넘어가기 때문에 유혹이야. 그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의심과 공포에 부정적인 공격에 취약하죠. 그래서 넘어가. 이길 수가 없어, 이 전쟁. 영적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 받게 될 형벌. 오늘은 공부 많이 했네. 내가 준비 엄청나게 했어요. 오늘 설교한 거 가지고 1년 다 때울 수도 있어. 영적 전쟁에 무지하여 포로가 되었는지, 영적 전쟁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였는지 상관없이 영적 전쟁에서 진 자들의 형벌은 무섭고 섬뜩합니다. 귀신들이 포로를 잡고 있는 사람들의 증거는 다양하죠. 가장 먼저 귀신들은 뇌를 장악하여 생각을 조종하여 뇌세포를 파괴하죠. 그래서 뇌세포가 파괴된 증상이 정신질환이라니까. 옛날에도 정신질환 환자가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귀신들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엄청납니다. 요즘은요 웬만한 가족 중에 정신질환 환자가 없는 가족이 별로 없다 정도라니까. 교사들도 한 반에 정신질환 학생들이 꼭 끼어있대. 그것도 계속 늘어난대. 정신질환. 고치지는 뭐,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정신병을 해서 못 고쳐. 정신 분열되면 그냥 격리시켜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든가. 아니면 신경안정제, 뇌세포를 활동을 비활성화시키는 약들입니다. 그거 계속 먹으면 사람 바보 돼요. 그냥 하도 날뛰니까 잠잠하게 하라는 약이에요. 주변 사람 피곤하니까, 가족들이 피곤하니까 그냥 먹는 거지 낫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불치병입니다. DNA를 파괴하여 각종 가족력, 유전병, 발달장애, 자폐증, 불치의 병에 걸리게 만들. 병의 원인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못 고쳐 이건. 손도 못 대, 현대의학으로도. 성경님이 그랬어요. 귀신들이 DNA를 파괴한. 요즘 동성애자, 양성애자 전부 귀신병이에요. 그게 무슨 뭐
성적 소수자들이라고. 성적이 나쁜가 봐. 성적이 나쁜 사람 몇 명 안 된다. 그런 줄 아니야? 갑자기 헷갈리네. 왜? 성경에는 그 동성애자를 죽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귀신들이 좀비니까. 근데 요즘 아죠?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만들고. 뭐야, 또 캐톨릭하고 뭐, 또 우리나라에 또 대부분의 큰 교단들이 뭐 WCC인가. 나는 그게 프로복싱인 줄 알았어. 비슷하더라고. 프로복싱 아니고 무슨 레슬링 아니더라고. 동성애자 뭐 인정해주는 그거 한다대. 아유, 생쇼를 하고 있지. 다 지옥 갈 겁니다.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의 장기와 기관, 뼈를 공격하여 고질병을 앓게 하거나 불구로 만듭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정신과 육체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죠. 부부싸움을 일으켜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 자식, 형제, 자매들과 서로 싸우고 만들어 원수지간으로 만듭니다.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교회나 회사나 사회나 국가들을 분열시킵니다. 강성 노조, 성경이 그랬어요. 강성 노조도 귀신들이 공격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성 노조 보세요. 맨날 불평, 불만, 원망, 싸움, 분열. 그 외에는 없잖아. 타협하자고 그러면 타협 안 해. 왜? 귀신들이 가지고 노는 집단들. 또 조급함과 탐욕의 뇌로 만들어 사업과 투기에 실패하여 악성부채에 앉게 하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한다. 성령님께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린 것도 귀신들의 덫에 걸린 증세다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 기가 막히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사업이나 투자에 실패하고 악성부채에 지게 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잃게 만들고. 그죠? PC방 폐인됐는데 가난병이 안 되겠어. 알코올 중독자 됐는데 가난병이 안 되겠어. 일하기가 싫다니까. 전부 귀신들의 작품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이라면 가장 가정은 빨리 해체해야 돼요. 거기 있으면 다 죽어. 아, 폭탄 터졌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 되겠어? 기가 막히지. 그뿐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게 하여 구두사가 되든지 평생 강도 높은 노동을 하다가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만들죠. 결국 자식들을 망가지게 하는 불쑤시개가 돼 그 돈은. 그뿐 아니라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고통에 늦게 빠지게 하죠. 불행한 사건 사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다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의 불길에 던져지게 하는 게 이게 영적 전쟁에서 진 자들의 받게 될 형벌입니다. 막 포로가 돼서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교회의 직분이 높은 사람이든지 신앙의 연륜이 무거운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진 거잖아. 교회 다닌다고 영적 전쟁하나? 귀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잖아.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민간인들은 싸움해야 안 해요? 그럼 민간인들은 봐주나? 나는 싸움 안 했어요. 나 공격 안 했어. 다 포르잖아. 교회 다니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 전쟁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도 없고
죄를 쌓아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어? 목사들이 구원한다고? 교회에서 구원해? 신학자들이 구원해? 교단에서 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요. 그럼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것이다. 끝으로 너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나그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라.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는 공격에 능수능란해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된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생각 얘기하고 있죠.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니까. 너무 교묘해. 알 수 없어.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귀신들의 공경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랬어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알 수 없어. 성령님께서 저한테 책이 두 권에 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너에게 얘기해 준 거 빙산의 일각이다 그랬어. 빙산의 일각. 주여 이래 현실, 우리 현실이 그래.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귀의 계략을 파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기 위함이죠.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문만 외치고 있으면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 귀신들이 들어오냐. 또 유튜브 동영상에도 막 귀신 쫓는 기도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데 조회수가 수십만 건이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귀신 쫓았다는 예언은 없어. 기가 막히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이자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수교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도행전 19장 11절에 16절입니다.
유대인 제사장 스기와 일곱 아들도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기도를 했다는 거야. 뭐라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그래? 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 따귀냐 그랬다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이야. 유대인 제사장이라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일곱 명이. 아, 그러면 귀신도 좀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인데다가 거기다가 와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쫓아내니 아 조금 무서워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아 그래 알았다 아유 피곤해 내가 그냥 가줄게 이렇게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 어디서 굴러먹던 듣보잡이야?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을 줄여서 듣보잡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린애 교회에서는 귀신이 절대 안 들어온대, 교회에. 맞아. 그런데 그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있는 교회지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귀신을 알지도 못하고 싸울 생각을 못해.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혹하러 드렸고 가론유다 베드로 무너뜨렸고 초대교회 교인들 아나니아 삽비라 지금 마술사 시몬도 보고 개종해서 세례 받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귀신들이 아주 다 무너뜨렸어.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두려웠던데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 아 베드로는 무서워하는데 우리나라 목사를 안 무서워해? 그런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귀신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보혈은 누가 새겨줍니까? 바로 성령이 주시죠.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희생적인 신앙이라도 귀신들이 끄떡도 안 해.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교회에 귀신들이 운집해 있다 그랬어요. 운집. 구름은 자, 모일집 자야. 구름처럼 모여있다 그런 뜻이요. 그러므로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통치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죠. 영상학교사에게 왜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훈련을 하는지 아세요? 귀신 쫓아주려고? 뭐 고질병 고치려고?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귀신들과 싸우는 능력이 없으면 천국 못 가잖아. 이겨야 된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귀신만 쫓아주면 그냥 병만 낫게 해주면 되지. 왜 피곤하게 기도 훈련을 시키냐. 사실 우리가 기도 훈련 안 했다면 영상학교 벌써 수천 명 됐을 거야. 안 그렇겠어?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이 알았어. 그리고 증발하더라고. 해보지도 않고. 하러 온 사람들도 기도하는 거 보고 이건 사람이 할 기도가 아니네. 그리고 증발해. 뒤도 안 보라고 도망.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안 했으면 사람들한테 밟혀 죽었을지도 몰라. 진짜야. 기도 훈련을 했겠으니까 망정이지. 지금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기도 훈련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증발한 거야.
안 그랬으면 미어 터지게. 벌써 저 면사무소에서 변호포 갖다 놓고 변호포 나눠주면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3개월, 4개월 걸려요. 기다려요. 그래야 돼. 새치기하러 오는 사람도 어떻게 맡겠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권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귀신 쫓아낸다고 끝이 아니야. 또 들어온다니까. 또 들어와. 당연히 또 들어오지. 성경에도 나오잖아. 어떤 사람이 집을 다 청소해서 귀신들이 나가다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근데 집이 깨끗하게 청소됐어. 그러니까 더 많은 귀신을 끌고 들어와서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귀신들을 내쫓아줬는데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죠. 왜?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암이 처음에 발견되면 수술하면 깨끗하게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재발하면 잘 안 나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들도 잘 알아. 처음에 암세포로 공격을 했는데 이게 현대의학으로 암세포를 잘라서 없애버렸어. 내 친구들을 잘라서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남은 귀신들이 야 가만히 있어봐. 그냥 섣부르게 공격했다가 다 잘라질지도 몰라. 그래서 온갖 뼛속에 다 치밀하게 촘촘하게 숨어 있습니다. 촘촘하게. 재발하게 되면 거기서만 재발하는 게 아니야. 어디서 터질지 몰라.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때는 쉽지 않아요. 야, 이 재발하면 치유 잘 안 됩니다. 거의 죽는 경우 허다해요. 바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성령을 안 채우면 다음에 귀신들이 자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나를 쫓아내? 아니, 야, 형이 맞았다. 야, 형이 맞았어! 하면서 온 국내 조폭들에게 다 전화하는 거야. 그래서 서울, 인천 어마 조폭들 다 끌고 와가지고 어떤 놈이 우리 형 때렸어. 그리고 떼거지로 몰려온다니까. 그 쫓아내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처음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처음부터 귀신 쫓아내지 마. 그냥 데리고 살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이죠.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죠. 바로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묘경인 귀신들과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네 교회는 이 영적 전쟁을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경 지식으로 치부해 말하자면 무슨 컴퓨터 인터넷 게임인 줄 알아. 왜 전에 뭐 여름 향기인가 하는 아이디가 가진 친구가 내가 이단의 괴수라고 하면서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엄청 비난하고 힐난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장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 귀신들과 직접 싸울 거 없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귀신을 붙여주고 자기가 쏙 빠지면 된대. 그렇게 댓글을 그렇게 올렸더라고. 그렇게 댓글을 올렸어요.
아, 뭐 컴퓨터 게임인 줄 알아. 이 영적 전쟁이 말로 때우는 건지 알아. 유튜브 동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싸우는 사람은 없다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거, 아 이렇게,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고, 아 이게 악한 영들은, 아 이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보혈의 능력이 다 도망가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긴다. 썰이지 썰. 싸워본 적이 없어. 이게 그래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 입도 뻥긋 안 해. 야, 어떻게 교회에 귀신들이 들어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들어와? 없어 그런 거? 말로 떼어. 그리고 정신질환자들, 고질병 환자들 교회로 오면 정신, 야 이거 병원에 가야지. 왜 여기 교회를 누가 데리고 왔어? 귀신 들린 자 데리고 오면 기도원에 데리고 가야지. 얘 여기에 데리고 와. 그렇게 한다니까. 제가 왜 소리 질렀는지 아세요 지금? 글쎄 제 설교하는데 좋은 사람이 다 있다니. 와, 이건 재앙이야. 제가 100배 복수할 겁니다. 어쨌든 어린애 교회에서는 영적 전쟁을 그냥 말장난처럼 생각하고 형식적인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아, 그러면 돼. 이것만 하면 돼. 걱정 마. 예방주사 맞았잖아. 절대로 병 안 걸려. 독감주사 맞았잖아. 가짜 독감주사. 가짜 예방주사. 묘영인 귀신들은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무신론자를 만들고 교회 나오는 교인들에게 세속적인 축복을 추구하거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만듭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성경에도 없는 신비한 현상을 열정적으로 추구하게 만들고 성경에 기록한 은사라도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은 죄다 죄인이 되어 귀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고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 하나님의 의가 뭘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의가 차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가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다. 환경과 주어진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헬라어로 에이레네죠.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면의 기쁨이에요. 내면의 기쁨. 감사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내적, 외적 선물을 생각하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성령에 안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정의 용사가 되려면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평안과 기쁨과 형통한 복을 누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사학교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설립이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셨을까? 병 낫게 하려고? 뭐 귀신 쫓아 주려고? 뭐 세상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런 거는 그냥 보너스일 뿐이야.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암울한 이 시대에 종말이 초읽기가 들어간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히든 카드로 우리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저를 13년 동안 훈련시키셨고 성령님께서 직접 훈련시킨 기간만 3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4년이 넘었잖아. 어떤 일을 한다 여러분 눈으로 봤잖아요.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오며 고질병이 치유되는 기적들을 여러분 눈으로 봤잖아. 그럼 봤으면 뭐 해야 돼? 아, 영적 전쟁에 내가 이 승리하는 정의용사가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말할 것도 없이 내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 다 귀신의 포로로 잡혀서 지옥에 끌고 가게 되겠구나. 아,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이 각오하고 정의용사 되는 일에 생명을 바쳐야 되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보다 자기 목숨도 바쳐야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서 폼나게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찬란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군 천사들의 엄청난 환영과 놀라운 상급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살았다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찌된 은혜인지 어찌된 사랑인지 우리가 영수학교에 와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훈련을 받게 해주시고 동참하게 해주시고 정의용사의 후보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종으로 도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